안녕하세요. 강물입니다. 드디어 오리스가 정신을 차렸네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새로운 무브먼트가 나왔죠. 저도 이 영상을 안 찍으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오리스를 좋아하는 마니아로서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무브먼트에 대한 스펙은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이 무브먼트가 나와봐야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중점으로 본 거는 이 무브먼트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단 무브먼트부터 한번 볼게요. 오리스가 먼저 티저 영상으로 언급을 했죠. 세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이번 무브먼트의 핵심들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자성, 두 번째 내용은 5데이즈, 세 번째 영상은 10년 워런티, 그리고 4일 전인가 이 무브먼트를 발표를 했죠.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리스 같은 경우는 독립 브랜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무브먼트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아마 리치몬트 그룹이나 LVMH 그룹이나 스와치 그룹처럼 뭐 도움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판매량이 좋고 돈이 많을 때 이런 거는 자주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계 브랜드 중에 독립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가 몇 개 있죠. 롤렉스랑 파테필립. 오리스는 이제 이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 기존에 워낙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더 잘하면은 더 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무브먼트의 이름은 오리스 칼리버 400. 일단 전체적인 모양은 되게 예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터에 있는 레드 로터를 버린 게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레드 로터보다는 이렇게 오리스 헤리티지 로고를 두고 스켈레톤 방식으로 한 게 참 마음에 드네요.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5일 파워 리저브. 제가 롱 파워 리저브 시계를 써보니까 정말 편해요. 진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오리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하우스 무브먼트 중에 칼리버 110 무브먼트, 110주년으로 만들어진 그 무브먼트, 2014년도에 발표를 했죠. 이렇게 매년 새로운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추가한 그런 무브먼트를 만들었는데, 저는 오리스가 이렇게 만들어 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본적 무브먼트를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보증기간 10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워낙 보증기간이 5년 아니면 10년 더 긴 브랜드도 있죠. 그런 걸 보면 10년은 정말 좋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근데 아무리 10년이라도 테크니션이 좋아야 고장이 나더라도 뭔가 믿음직스럽죠. 테크니션이 별로 안 좋으면 고장 나도 불안해요. 이걸 잘 고칠까, 이런 느낌. 그래서 오리스가 이번에 만든 이 무브먼트를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이렇게 했을까, 나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로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로터에 보통은 볼베어링을 넣어가지고 추를 회전시킨 다음에 동력을 공급하는데, 여기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보통 기계식 무브먼트에 발생하는 문제가 회전하는 로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베어링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슬라이드 베어링에 윤활유를 바른 다음에 슬라이브를 통해서 금속 스터드를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마모성도 많이 줄고 고장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저항력 향상.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리콘 재질로 된 부품들을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스케이프 먼트가 실리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헤어스프링 같은 경우는 실리콘 소재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고, 항자성은 2250 가우스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일단 공식적으로는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리스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거쳐서 마이너스 3초에서 플러스 5초 정도로 오차를 수정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크로노미터 인증보다 더 좋은 오차, 좋은 것 같네요. 밸런스 휠이나 충격 방지 장치 이런 거는 다 탑급 해당되는 그 재질이 들어갔고, 일단 이것만 봐도 무브먼트에 대한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밑쪽으로도 되게 예쁘고요. 근데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완벽한 피니싱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이 가격대에 맞는 피니싱을 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무브먼트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다른 유튜버 분 영상을 보다가 오버더워치님 아퀴스 모델부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되게 빠르죠. 자, 제가 볼 때는 이 무브먼트 직경이 30mm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제가 알고 있는 셀리타나 에타 같은 경우는 25.60mm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4mm가 더 크죠.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는 롤렉스 칼리버 3135 무브먼트보다는 대략 1.4mm 그 정도 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7mm대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신형 무브먼트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무브먼트 직경이 30mm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퀴스 모델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43.5mm 모델은 당연히 나올 거고 41.5mm나 아니면 42mm 모델 만들어서 이 무브먼트를 넣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이런 걸 다 고려한 다음에 이 무브먼트를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께 같은 경우는 그냥 비슷하지 않을까. 가격 같은 경우는 오리스가 지금 자신들의 그 브랜드 입지도나 뭐 판매 어느 정도 이런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같은 경우는 크게 올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리면은 선택권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죠. 가격 같은 경우는. 근데 오리스 같은 경우는 독립 브랜드이고 앞으로도 더 브랜드 이미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면 가격이 더 올라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커뮤니티를 보니까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셀리타 무브먼트는 포기할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할 건데 아마 이 신형 무브먼트가 들어간 모델은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높을 거다. 더 높으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120 시리즈만 봐도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선택권이 조금 아쉬울 뿐이에요. 솔직히 X 시리즈만 봐도 디자인 같은 경우는 벌써 제가 봤을 때는 완성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리스를 지금까지 있게 해준 아퀴스나 비크라운 이런 모델도 디자인 완성도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무브먼트만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면 충분히 더 높이 올라갈 기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미네랄 글라스를 이제는 사파이어 크리스털 글라스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사람들의 구매하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오리스 신형 무브먼트 이야기하고 저의 생각을 한번 말해봤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찍어본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리뷰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아, 그리고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알죠?